스가 영혼 전도체에서 마력을 끌어내고 있어요. 나락 방랑자님, 저걸 부숴주세요. 이제 끝인가? 침묵한다. 선율은 파래지고 애처로운 후렴이 울린다. 순하는 목소리를 기다리노라. 저게 대체 무슨 소리야? 수수께끼 말고 해답이 필요한 마당에. 다음 계획은 있는 건가? 분명 다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 나락방랑자님, 친구요. 부디 자책하지 말아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방법은 있어. 펠라고스, 그게 무슨 말이야? 어둠 땅을 위해 내 영혼을 바치겠어. 뭐? 안 돼! 나는 아직 승천하지 못했어, 클레이야. 어쩌면 이유가 있을 거야. 하지만 네 영혼이... 네가 나서지 않아도 돼! 알아. 이건 내 결정이야, 클레이야. 내 목적이고. 널 떠나보내고 싶지 않아. 우리의 영혼은 하나야. 절대 떨어지지 않아. 새로운 목소리로 선뜻 자처한 자여, 번뇌를 짊어지지 않아 순수하고 가치 있는 영혼이라. 균형은 회복되었다. 클레이야, 나는 아직 예전의 나이면서도 그 이상의 존재야. 내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해. 오리보스에서 내 책무를 수행하겠어. 가서 역할을 다하도록 해. 내 마음의 형제여, 오리보스에서 봐.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 양식은 완전해졌다. 우린 돌아가 과업을 이어나가리라. 펠라고스, 그 오랜 시간 끝에 우리 중 그 누구보다 높은 곳으로 승천했네요. 그리고 아드레스테스님께 수행사제가 되지 못해 죄송하다고 전해줘. 그분이라면 왠지 이해해 주실 것 같은걸? 나락 방랑자님, 당신이 아니었다면 제 길을 영영 찾지 못했을 겁니다. 이제 영혼을 마땅히 가야 할 사후세계로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목표가 남아있습니다. 진정으로 어둠 땅의 질서를 바로잡으려면 간수를 반드시 물리쳐야 합니다. 나락 방랑자님과 다른 동료분들이라면 분명 해내실 거야. 가서 책무를 다해주십시오, 친구여. 오리보스와 온 어둠 땅의 운명이 그대에게 달려있습니다.